사실 강서가 지금과 같이 부산의 미래가 되는데 정말 제가 관심이 많고 여기를 어떻게 정말 이 국제적인 이 허브 도시로 만들 수 있느냐가 저는 부산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강서 주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강서는 부산의 미래입니다. 부산을 잘 아시겠지만 기장과 이 강서가 부산의 양날개고 사실은 기장과 강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부산 전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강서는 여기에 낙동강도 흐르고 또 공항도 있고 또 부산이 미래를 향해 나가려고 하는 산업단지들이 다 여기 모여 있고 국제 물류 허브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는 그런 국제도시도 있고 잘 아시다시피 가덕도 공항을 비롯해서 부산시가 굵직굵직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곳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서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부산의 발전을 좌우하는 일이다. 그래서 부산의 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이런 발전도 좋고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도시로 가야 되느냐, 또 이 시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도시를 비전과 목표로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도시 경영의 가장 큰 목표는 역시 부산 시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산이 가야 될 궁극적인 꿈이고 저희가 도시 경영을 하는 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분 도시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겁니다. 병원이든 교육시설이든 보육시설이든 또는 노인 돌봄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집 가까이 좀 있어서 내가 언제든지 집 가까이에서 그런 걸 이용하면서 또 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내가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때 그 도시가 행복해지는 거고 그걸 우리는 15분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덕도 공항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런 시스템 갖고는 저희가 이 그 국제 경쟁도 할 수 없고 공항의 기능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 데서도 15분에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반루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반루프를 꼭 최고의 하이퍼루프 안 해도 어떤 수단을 도입을 하더라도 가덕도에서 기장까지 15분에 갈 수 있다. 이거는 부산에 엄청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엑스포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나 또는 부산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끝에서 끝까지 하여튼 15분, 20분, 30분 내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이동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곤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강서구에 네 개의 생활권이 있는데 그 가락, 녹산, 대저, 강동, 그리고 명지, 가덕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이제 문화시설, 체육시설, 또 어린이를 위한 시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 어린이의 그 복합문화공간 이걸 저희가 들락날락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들도 저희가 넣을 것이고요. 또 그런 디지털 콘텐츠들 뿐만이 아니라 아날로그 공간도 함께 구성을 해서 작은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 북카페 그리고 부모들도 거기 가면은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부산 전역에 함께 구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관심 많은 부분이 이제 공공교통망 확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저대교를 비롯해서 엉궁대교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지체되는 게 문제인데 저도 지금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이것을 빨리 좀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둑 개방을 통해 갖고 우리가 많은 좋은 지금 자료들을 얻고 있고 이제는 개방을 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맥도 이 생태공원을 100만 평 국가 도시공원으로 해서 단순히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 팜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적인 그런 공간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낙동강의 아름다움을 자연을 보존하면서 최대한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이 과제를 우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꿈꾸는 미래 부산은 이런 최첨단 기술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그 채택을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또 그린 탄소 중립 도시로 가는 그런 전략과 함께 시민 삶이 촘촘하게 자신들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시설과 콘텐츠가 가득하도록 하는 그런 행복 도시 부산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15분 도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함께하는 행복 토크 허심탄회하게 지역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 질문 답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덕공항이 그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관문공항이 되려고 하면은 활주로 3.8km짜리가 기본적으로 두 개는 돼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예. 하단에서 녹산 오는 그 예. 지하철을 예. 경량전철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량전철 지하철로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가덕도에 그 활주로를 두 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걸 이제 한꺼번에 이번에 추진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가덕도공항 추진하는 것 자체가 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이걸 조금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타가 진행 중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중량화라든지 지하화로 바꾸면 사실 예타 통과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시간만 또 지연되면서 하니 안 하니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그걸 바꾸는 거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강서 우리 체육공원 내에 축구 전용 경기장과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추가 시설을 우리 한번 조성해서 스포츠 테마파크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강서체육공원 자체가 전철역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거기를 하여튼 복합타운으로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굳혔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주변이 지금 다 강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획을 다시 세워서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다른 이제 대체를 하고 그것을 스포츠 복합타운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게 맞는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서 열린문화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대저 지역이 그런 쪽에 좀 취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서 열린문화센터는 이미 기획이 돼 있고 지금 23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강천, 맥도천 그 강을 좀 이렇게 살려달라고 시작을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맥도 일원을 그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을 그 하는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 사업이 선행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분 도시에 스포츠 테마파크도 필요하고 수상 워크웨이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강서구청하고 조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은 있긴 한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금년에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챙겨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